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남모 목사, 맨화 영성 훈련원장입니다. 오늘은요, 나는 영원한 소금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소금 언약을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따로 소금 언약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영원한 소금의 제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윤나목의 말씀 TV에 올라갈 동영상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윤나목의 말씀 TV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나라는 것을 조금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윤나목 TV에 올렸습니다. 제1회 미주 매누아 치유 기름 부음, 부흥회가 100명 선착순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비는요, 한국에 구좌가 있으면 국민은행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젤레로 여러분이 트랜스퍼 해주시면 됩니다. 이세 분의 강사님들이 치유 축사 전문 사역자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현장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또 따로 하고 싶다든지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봐야지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 어떻게 축사를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치유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셔서 보시고 인파테이션 받으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치유 사역을 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윤나목 말씀 TV의 다음 동영상은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나라는 주제로 여러분 하겠는데요. 대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따라가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더 내용을 넣어서 더 풍성하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소금의 몸이었으면 죽는다고, 소금은 값이 비싸다고, 재산이다, 맛을 낸다, 부패하지 않게 한다,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맛이 변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이 세상이 막 썩어가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대체로 맛을 내는 그런 걸로만 저는 생각해 왔었거든요.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물은 없어도 살아고 음식이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 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금을 못 만드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소금 못 만들면 뭐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런데 소금 못 만드니까 그냥 기절도 하고 졸도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소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은 아주 기초적인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게루를 가끔 맞잖아요. 그것도 소금물이거든요. 우리 몸에 염도와 똑같이 소금을 넣어줬을 때 우리가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음식이 보급을 안 돼도 전쟁을 계속하지만 소금이 끊어지면요. 전쟁터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죽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다면 너는 세상의 생명이다. 너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부패한 거를 막는다, 맛을 낸다 이 정도 알고 있었지만 참 소금이 비싸다 그래요. 소금이 뭐 금보다도 더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 어떤 그 마을에서 뭐 금을 확보하면 확보하지 못해도 살지만 소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풀어 해석하면 너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소금 그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향을 만들 때 우리가 뭐 풍자향, 나감향, 소엽향, 뭐 유향 뭐 이런 거를 네 가지를 이렇게 향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그 사람을 그 향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리고 또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언약의 소금이라 하면서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 이것은 정화 작업.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함이 없으며 변질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성결과 정결화, 정화하는데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걸로 정복한 땅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그것을 성지 작업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도 매누아에서도 랜드웍 성지 작업을 갈 때, 생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땅 밟기를 하면서 그 주변의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소금이 예전에도 이렇게 성지 작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으로 물을 고쳤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엘리사. 엘리사가 그 토양이 나쁘고 물이 나쁨으로 자꾸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물군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에도 나무가 들어가면서 달게 되죠. 그 물이. 그런 것처럼 이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랬을 적에 아, 이 소금이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든 땅이든 뭐 어디든 다 주님이 던져지면 물도 달아지고 물도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로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소금 우리가 옛날에 밤에 오줌 싸면 너 가서 소금 받아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쓰고 나가서 소금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이면 소금을 뿌리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값비싸고 영원할 수 있는 것 소금이 누굴까?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이 소금 언약은요 바로 주님을 담보로 맺는 어떤 그런 언약과도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냥 단순한 소금일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무슨 중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무슨 약속을 맺을 때 거기에 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변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자. 그러면서 소금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영원한 거예요. 소금은 절대로 그 속성이 변하지 않고 녹아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주님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신 적은 없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요. 영원히 변치 않고 값비싼 소금. 이 속성을 보면요. 본질을 보면 바로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금 언약도 예수님 언약이죠. 그냥 우리가 뭐 소금을 가운데 두고 그 소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도 주님의 예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짓듯함을 받으리라 하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로써 소금 짓듯함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물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할 때, 이 땅에서 했는데, 이 땅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불을 가지고 강제로라도 정결케 하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데, 지옥에서 소금 치듯 불의 심판이 있다는 말할 때, 소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화목하라 하는 얘기가 있죠. 소금으로 언약하고, 소금으로 화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에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 이 약속에 변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화목했으면 영원히 화목하자. 소금에 이렇게 화목하고, 소금의 언약에는 영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면 아주 감칠맛 나게 딱 맛이 나잖아요. 음식에 덤덤하게 맛이 없을 때 소금을 탁 치면 그 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가 맛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또 맛나게 할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체험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꿈쩍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를 중보기도 할때 바로 소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그 짠물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먹듯이 짜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이 짠 것처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때그 사람은 자꾸 짠 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에서 나중에 갈증을 느끼는 되고 떨스티하게 되니까 아주 순수한 그 생수를 먹고 싶은 갈증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자기는 그 아파트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내가 저렇게 물 흐르듯이 내 인생이 저렇게 험하게 지나가겠구나 생각하면서 뭐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꼈대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갔는데 자기 형수님이 이 사람이 믿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닷물은요, 자꾸 먹을수록 갈증만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소금을 먹는 자는 이렇게 생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때 저는 체험적으로 아, 저 사람 움직이지 않고 꿈쩍 안 하네. 그렇지만 점점 갈증을 느끼는 상태로 가서 마지막에는 막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하면서 생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체험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누가 맛을 잃은 사람인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소금은요, 녹아도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런데 맛을 잃었다 하는 것을 소금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을 쓰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소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고 맛을 잃은 제자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도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본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소금으로 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성실하게, 화목하게, 책임 있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녹으면서 맛을 내주고, 희생하면서 맛을 내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는 것. 그리고 말로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삶에도 어떤 맛을 내주는 그런 소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사는 제자의 삶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냐? 남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금은요, 없으면 죽는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금을 줘서 소금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사실 영원하다, 생명이다. 저는 그래서 그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도 마음속에 정리를 해 보셨는지요? 나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는 소금의 제자이다. 그냥 소금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남의 인생에 맛을 내고 또 남의 인생에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는 그 소금은 저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비유하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을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소금의 제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소금이 됐든 누가 소금이 됐든 또 나는 그 소금의 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분, 영원하고 그리고 썩어지지 않게 하고 생명을 주고 다른 인생의 맛을 주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소금의 제자이다라고 외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 언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생명과 같은 소금, 세상에서의 필요한 꼭그 소금의 역할,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소금 같은 존재, 믿을 수 있고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사회에서 소금이 되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씀을 심는 자가 되며 소금과 같이 맛을 내어 세상이 살만하고 맛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윷너먹TV 광고 좀 내겠습니다. 윤순옥 권사님을 통해서 책이 아주 활발하게 구입하시고 계시는데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3권 이상은 우체국 택배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받지만 한 권일 경우에는 택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 메일로 보내게 돼서 소포로 가니까 여러분이 3, 4일 걸리게 됩니다. 2020년 미녀와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 120명 선착순으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혜진 사모님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주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는 30명으로 마감했는데 현재 31명이 등록해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윷나목의 말씀 TV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한번 소개해보자 이 동영상을 윷나목 TV에 올렸습니다.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나목의 말씀 TV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구속사적 성경 묵상, 시원한 성경 풀이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조인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들 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함께 이 묵상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할리데이 시즌에 맞는 스웨터를 사오고 오셨고, 목도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여러분, 할리데이 시즌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옷이 아주 기분을 더 업해줍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윷너목의 말씀 TV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